좋은 페이퍼 아트입니다. 아, 이제 지붕 밀착 작업만 남았고, 큰 것들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이제 외벽 처리하고, 데크에 좌석 좀 만들고, 잔교사하고, 지붕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가 부분들이 있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오픈되고 해야 되니까 이런 접이 이런 부분들을 잘해야 돼요. 견고하게 튼튼하게. 그래서 처음보다는 많이 골격 자체가 튼튼해졌어요. 종이들이 계속 덧붙여져 가지고. 그래서 일단 문을 안쪽으로 열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이쪽으로. 지금 외벽 처리가 안 돼가지고 지저분해 되는데, 외벽 처리 마감 깔끔하게 하면은 다 틀려집니다, 분위기가. 그리고 아무래도 이 다락방을 안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좀 그래서 별도로 조그만하게 작은 문을 하나 만들어놨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서 다락방을 갈수 있게, 여기서 유사시 출입을 할수 있게 했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 문에 이 창은 이렇게 열리고요. 이쪽에. 밖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프레임이 틀어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막아준 거예요. 이렇게. 이걸로 해서 이런 프레임들이 좀 약하거든요. 이게 안 휘어진다고. 이게 휘어져요. 골판지도. 너무 휘어져가지고. 저렇게 보강을 하면서 구조물에 가깝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거고. 어쩌 다 했고. 갤러리에 보면은 환기는 돼야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채광도 들어와야 되고. 청소하게 되면은 지금 갤러리 같은 경우는 창문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열고 닫을까요? 아마 긴 사다리를 갖고 올라가서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해놓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시절에는. 그러나 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환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했을 겁니다. 나 같으면 아마 했을 거예요. 이렇게 환기 시설을. 데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못자국도 있고 예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야외 데크 테라스의 이 벽면에는 벽화를 좀 그려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벽화를 그려놓을지, 아니면 그냥 질감 처리를 해서 놓을지, 이제 좀 생각 좀 해보고, 아니면은 손님들 낙서를 한다는 건좀 그렇네. 여기 좌석들이. 좌석?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여기다가 2층 고로에서 하나 더 하려고 그랬더니, 아, 그거는 좀 답답하고, 지붕 씌우고 이렇게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계획대로 이런 식으로 했고, 의자가 여기 이제 올라가는 계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빈티지하게 요원형 느낌 냈어요. 이런 식으로 쫙. 그래서 문이 이렇게 쫙 열리죠. 아우, 굉장히 큰데요. 이렇게 쫙 벌려서 보니까. 이렇게. 여기를 내가 붙였구나. 아이고, 이거 붙이면 안 되는데, 이걸 붙였네. 잠깐만요.
200년 있으면 안 됐었구나. 아,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나도 막 까먹어요. 까먹어서 헷갈리네. 막 헷갈려. 이거는 안 되겠구나. 있으면은. 이것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이렇게 돼야 되니까. 아, 까먹었어. 요것까지만 해야겠네. 요렇게까지만 해놓고. 아, 그렇게 정신이 없을까? 정신이 없어. 외벽도 지금 요거는 얇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외벽 처리가 되면 좀 튼튼해지겠죠? 아, 그리고 여기도 우리 여기서 쉬거나 잠잘 때 추울까봐 문도 만들어줬어요. 문 필요하죠, 문이. 아무리 다락방이라도. 아기자기 이제 여기서 소품들, 뭐 옷걸이, 뭐 작은 뭐 화분, 뭐 이부자리 외 뭐 화장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커피숍 홀에는 뭐 스피커, 테레비, 난로, 어항을 어디다 놓고 싶은데 놓을 자리가 요쪽에다 넣어볼까. 어항 괜찮겠네요. 어항 요쪽에 어항을 여기다. 아, 그럼 좀 더 뺐어야 되는데. 어항을 아니면 이쪽에다 놔볼까요? 여기다가. 어, 가능하겠네. 어항, 요런데. 어, 그래, 좋겠네요. 둘 다 어항을 놔야겠다, 어항. 그리고 여기는 막, 그, 넝쿨처럼 그런 거 분위기 한번 연출하고. 갤러리 같은 경우는 천천히 할 거예요, 진짜. 작품을 조만하게 한번 미니멀하게 더 만들어서 해놓고 싶은데, 여기에 막 이렇게 작품하려면 너무 적으니까. 달동네가 여기 들어가면 좋은데, 달동네 들어가면 여기서 한 요만치 할 텐데, 달동네 작품이 딱 들어가면 좋은데, 한번 해볼까요? 달동네 작품을. 어차피 지금 이게 만드는 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투영이 됐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갤러리 앤 커피를 한다면은 이런 구조를 진짜 할 거예요. 옛날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공간도 있어서 나는 여기서 잠자고. 그렇게 난 진짜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옛날 분위기처럼 옛날과 현대가 좀 조합되게 해서, 아, 빈티지한 느낌을 전반적으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난 진짜로 세련되게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갤러리 이렇게 별도로 갖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2층 쪽으로, 전체 2층 쪽을 갤러리로 넣으면 좋죠. 이 상태 전면 다 쓰고 전체 2층을 갤러리로 하면 아주 좋죠. 2층에다가. 근데 이 시절을 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니까. 아, 그리고 좀 문제가 화장실이 문제네요. 화장실이. 화장실이. 화장실이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화장실을 여기다 만들어야 되나 좀 모르겠어요. 수도는 아마 물을 길었었을 것으로 보니까, 이 근처 어디다 공동수도를 하나 만들어서 갖다 쓰는 걸로 하고, 화장실이 문제더라고요. 화장실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있어야는 아마 실내? 도심지 쪽에서는 실내 그래도 있었죠. 70년대 초중반.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화장실을 좀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쪽에다 넣으면 또 여기 좀 떨어진 데다 별도로. 참 그렇네. 그렇다고 신성한 갤러리 뒤쪽 야외 테라스가 있는데 이쪽에 넣을 수도 없고. 화장실.
원래 그래서 이게 개폐가 안 되고 이 고정이 된다면 이쪽을 나는 하단을 만들었을 거예요. 하단하고. 그리고 이쪽 어디 부분에다가 어르신들, 우리 노인분들 쉬실 수 있는 어르신 쉼터 해가지고, 커피 무료로 음료랑 제공해 드리고, 오셔서 손님들한테 그 시절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으로 커피값 대신 하는 걸로 해서, 어르신들 쉼터를 하나 만들어주고 싶은데, 봐서 우리 지촌동 이쪽에다가 경로당 하나를 지어둬야겠네요. 어차피 내가 노인들에 대한, 나도 곧 노인이 되고, 노인들 요즘에 보면 서민들, 노인들 어디 갈 데가 없으세요. 갈 데가 없어서, 여기 가도 찬밥, 저기 가도 찬밥, 마음이 아픕니다. 내 모습 같기도 하고, 하여튼 경로사상 잊으면 안 돼요.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요즘 아주 개판 오분전이죠? 응?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아이고 참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우리나라가. 우리 지천동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맞을 건 맞아야죠. 잘못했으면 맞고, 반성문 쓰고, 그리고 어른들한테 개기지 않고, 응? 앞에서 뒤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할지 몰라도. 앞에서는 어른들한테 대꾸라거나 대드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지천동입니다. 자, 진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